잘 드세요. 어. 미나백하고는 친하오? 별로요. 그냥 손님이니까 친해죠. 예영이 드레스는 시어머니가 직접 해주겠네? 네. 예영이 괜찮아. 지 언니보다 야무지진 못해도 사람 무엇보다 심성 아니야. 그렇죠. 이제 마리님만 보내면 되는 거네? 아유, 어디 연분이 있을래나. 다 있지. 이것저것 많이 하는 내 친구한테 들으니까 팔자에 남편궁이 없는 여자 있대요. 그런 여자 말고는 다 제짝 만난대. 어디 가서 봐도 남편 복은 있다고 하거든요. 복이 씨 생겼잖아. 방송일은 순조롭게 풀리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이고 신랑감 잘 만나야죠. 우리가 좀 알아봐? 아이, 급할 건 없고요. 시가 어디서 하기로 했어? 센트럴 빌딩이요. 데리고 살기로 했다며? 네. 잘 생각했어. 우리 아리 형 보니까 진짜 가족 같은 정들더라고. 처음에는 남남끼리 만났으니까 좀 삐그덕댔는데 노력하고 정붙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기특한지 몰라. 내가 요즘 며느리 되면 행복하잖아. 아리 형 잘할 줄 알았어요. 예영 아버지는 요즘 아무것도 안 해? 네. 그 집이야 뭐 벌어놓은 돈 많잖아요. 아이,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창 일할 나인데.